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레식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만이냐? 2023년 10월 29일에 들어오고 한 3개월밖에 안 됐네. 이번에 왜 켰냐? 이번에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저 레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방패가 리워크 됐습니다.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한번 오늘 켜봤습니다. 달려봐, 달려봐. 그러니까 블리츠랑 똑같이 달린다니까? 그지, 그지, 그지. 방패로 넘어뜨린 다음에 바로 조준해서 최대한 쏴봐. 알겠지? 빠르게. 비질도 마찬가지로. 알겠지? 자, 시작. 쏴봐. 비질님 뭐 말할 수 있나 마이크로? 아니면 채팅 쳐봐. 이거 그 밀쳐질 때 네. 그 뭐 오릭스 밀치는 것처럼 아예 못 쏴요. 일어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넘어진 채로 네. 있는데 사실은 근데. 좀 걸리긴 하네 시간이. 야 그러면 오릭스랑 동시에 한번 해봐. 동시에 한번 때려봐. 어? 둘 다 넘어지나? 해봐 해봐 또 해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이게 뭔 큰 도움이 되겠냐 싶겠지만은 나쁘진 않아. 근데 이게 많이 쓰일까? 이게 좀 이상한 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안전하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왼쪽 보다가 돌아봐요. 한번 해보세요. 아, 계속 보네. 그러다가 왼쪽 버튼을 놔봐. 이게 확장 방패를 키고 나서도 자유 시선을 돌릴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클래시도 자유 시선 되는 거야? 혹시 해봐.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이거를 근데 진짜 어디다 써먹냐? 그 룩님, 한번 내가 계속 밀리 공격할 테니까 총 쏠 수 있으면 쏴봐 나한테. 나 죽여도 되니까 한번 쏴보세요. 갑니다. 이게 내가 계속 때린다고 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도중에 총을 쏠 수 있는 기회가 있네. 이게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옆을 볼 수 있네. 이거 진짜 타르코프 같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킹하면 레식에서는 그냥 죽여달라는 건데. 날 보면서 쭉 달려볼래? 어떻게 보이나 궁금해서 그래. 날 보면서 달리고 있는 거야? 날 보면서 달려봐. 블리츠도 날 보면서 달려봐. 아, 이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바리케이트 쳐! 바리케이트 쳐! 아 아니네 그냥 돌파가 있네 이렇게. 잠깐만 야야야 일로와봐 여기 해봐 여기 해봐. 야 블리츠 돌파해봐. 스페이스바 눌러봐 그냥. 해봐. 뭐 여기 충돌 그런 건 없네. 그 모두 나한테 다 총 한번 쏴볼래요? 이게 왼쪽 밑에 뭐 뜨잖아.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달리는 게 안 된다. 달리는 게 안 되네. 달리는 게 안 돼요. 조준도 되고 다 되는데 달리는 게 안 돼. 저 왼쪽 밑에 저게 뜨면은 실제로 게임하듯이 해보자. 이게 연막 던질 때도 ADS가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연막 들어봐 블리츠야. 다시 넣었다가 다시 들어봐. 다시 총 들어봐. 몽타뉴는 이게 되네. 옆에 약간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 괜찮나 안 괜찮나 이러면서 갈 수 있네. 근데 좀 뭐랄까 방패가 좀 시야가 좀 더 가린다는 느낌이 좀 있다. 원래 이렇게 시야가 가리진 않았거든? 원래 방패가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이드가 됐는데 좀 멀어져가지고 방패 시야가 가려지는 좀 느낌이 좀 커. 약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좀 약간 능동적인 캐릭터가 좀 수동적으로 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캐릭터가. 그리고 이거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되게 어색해.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여기서 있으면 죽어. 위험해. 그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짝 보는 거죠.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저 계단이네. 카벨 오른쪽. 가라 포켓볼. 야 루가 방탄 좀 깔아봐. 여기다 깔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깔아 깔아. 왼쪽 버튼 눌러봐. 마우스 클릭. 마우스 클릭. 마우스 마우스 클릭 하라고 마. 들고 있어 미친. 야 루 방탄 한번 더 깔아봐. 일로 와봐. 여기다가 깔아봐. 깔아봐 깔아봐 깔아봐. 아니 좀 바닥에다가. 바닥에다가 바닥을 보고 눌러봐. 바닥을 보고 눌러보라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가운데로 와서 해봐. 가운데로. 방금 했다 방금 했다. 어 그렇지. 좀만 더 바닥을 봐. 왼쪽. 그렇지. 좀 깔아봐. 얘들아 여기 애들 많아. 내 앞에 여기 개 많아. 비질이랑 아론이 있어. 비질 내려간다. 이게 조준 해야지만 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애매하네. 팀이 무조건 있어야 돼. 팀이 무조건 있어야 돼. 오오오오 지금 와우. 아 이게 혼자 남았을 때 이제 개길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어우 포켓볼 왜 이렇게 많아. 도와줘. 밀리키 째려도 부상이 아니고 넘어지는 거니까 그냥 막 두세 명 달려붙어버리면은 넘어뜨린 다음에 뭐 때리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네. 지금 상황이 약간 그래. 아 EMP도 이렇게 들을 수 있네. 아 잘못 나가버렸고요. 나중에 그 본섭 오면은 몇 판 더 해볼게요. 이게 잘 모르겠어. 제 첫 감상평.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이 게임이 요즘에 계속 솔큐로 뭘 못하게 하는 그런 위주로 하거든요. 방패병도 약간 그렇게 한 것 같아. 나 혼자서 댕기지 말고 팀이랑 댕겨라. 팀 의존도를 확 늘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왼쪽 오른쪽 보는 거 있잖아. 그 솔직히 이 레인보우 식스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 내가 몽타주로 좀 해보려고 했거든? 그 이렇게? 근데 아 그거 딱히 의미가 없달까? 진짜 잘 쓰기가 힘들 것 같아. 그 찰나의 순간이라 그런 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사실상 몽타뉴 그 옆에 그 사이드 방패 빼고는 의미가 없다. 사실상 크게 체감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야 여기다가 그냥 채팅을 써봐. 옆에 보는 건 꼭 추가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런앤건 메타에서 왜 고개 돌리는 시간이 있을까랑 지향사격 없는 방패는 팥 없는 붕어빵이다. 어떤 느낌이냐면 콜 오브 듀티에서 왼쪽 오른쪽 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
방패 유지하는데 옆에 보는 거 빼고 다 좋았어. 그래,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자기가 좋았으면 좋았다고 얘기해도 돼요. 나도 바리케트 한 번 여는 거랑 그리고 장전을 방패 낀 채로 하는 거 이거는 좀 좋았는데, 근데 애초에 장전을 할 때 위험하지 않은 데서 장전을 하거든요. 보통 총을 맞고 있는데 거기서 장전을 하고 있지는 않아. 근데 아무튼 뭐 예, 지향석이 없으니까 다 얼럭히 몽타뉴 된 것 같다고. 나도 좀 지금 몽타뉴가 좀 이상한 게, 얘를 몽타뉴를 확장방패를 키고 가야 돼 아니면은 블리치처럼 그냥 달려가야 되니까 좀 애매해졌어. 그러니까 블리치만의 고유의 어떤 그런 앞방패 이 그 스킬이었는데 이걸 몽타뉴한테 주니까 몽타뉴가 이도저도 아닌 그런, 그렇다고 뭐 약간은 지금 저도 긴가민가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더 이 게임을 오래 하고 있었으면은 더 깊이 있게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한두 시간만 하고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래시 간만에 해봤습니다. 방패병 리오칸다에서 신나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축제인지 장례식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자기 크게 또 변하니까 이 뭐랄까 이 머슬 메모리가 있는데 이 머슬 메모리를 싹 다 바라는 그런 패치라서 이게 오히려 새로워서 좋기도 한데 너무 반감도 든다 이런 느낌도 있고. 예. 내가 알던 몽타뉴 블리츠 느낌이 아니어서 약간 이상하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래시 간만에 해봤다.